사찰 음식 대향연의 마지막 날, 금비라 졸업식이 있었다. 2013년 개원한 봉룡사 사찰 음식 교육기관 금비라. 약사 12신장의 하나로 맑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면 지혜가 생기고 선신의 옹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년 동안 사찰 음식을 배운 졸업생들에게 자격증과 수료증을 전달했다. 사찰 음식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릴 인재들이다. 고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공부를 함께 나누는 동안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1년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만났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시겠죠? 음식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 속에는 자연의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줄 수 있냐. 우리는 공덕지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잘못된 음식의 속세,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나타내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유지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졸업을 하시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만수 배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은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평상시에 사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재 스님은 방송으로 많이 알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이 봉룡사 금비라 사찰 음식을 알게 되어서 또 선재 스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화요일만 기다렸어요.